바로 이 오빠가 만듭니다. 그래서 오빠 만두, 하루 판매되는 만두 1,500개, 한 달 무려 4만 개. 속이 꽉 찬 고기 만두, 매콤새콤한 김치 만두. 근데 사실 저희는 바빠져도 이만큼 이대로만 할 거라 할 수가 없어요. 보시다시피 손이 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지문이 없어졌죠? 그것도 달았네요. 예, 피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피가 안 나고 굳은 살이 베인 겁니다. 손으로 다 일을 하고 있어요. 총각 때부터. 총각 때는 무슨 일을 했는데? 총각 때요? 네. DJ였어요, 저희 신랑. 리듬을 잘 타시죠? 코스가. 리듬이 빠지면 오빠 만두가 아닙니다. DJ 오빠의 리듬 속에서 피어나는 수제 만두피. 만두피 만들 땐 수익있게 앞, 뒤로. 때론 좌우로 흔들어주세요. 오빠니까. 만두피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빚을 차례.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노하우가 있습니다. 너무 귀여워요, 만두. 있는 만두 포인트가 있어요? 이게 만두 중에서도 좀 어려운 만두입니다. 아. 이게 이 손가락이 세 개로 돌리는 거라서요. 돌리는 거는? 예. 아. 호두 돌리는 거 같으니까. 이렇게 돌려주세요. 안 돼요? 이거 세 개로만. 잠깐만. 이게 이 근육을 안 쓰던 근육이라. 내 손이 바보 같아. 예. 1년 걸렸어요. 손이 안 되는구나. 네. 아, 진짜로 거짓말 하는 거. 예, 그게 안 됩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느려요?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맛과 비주얼로 대박 경제. 아우, 대박까지. 나보다 가족이 먼저였기에 DJ를 내려놓고 말없이로 온 만두 인생 8년 차. 오늘도 따끈따끈합니다. 담백한 맛 보고 싶을 땐 고기 만두. 칼칼함 느끼고 싶을 땐 김치 만두. 드셔보셨어요? 저도 아직 안 먹어서. 드셔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촬영을? 하나 잡숴봐. 아니 어머니가 한번. 고기는 안 되고 좀 봐. 내가 한번 먹어보라고. 지금 시작. 김치 만두 이거 한 입 더 나오시면 좋겠다. 괜찮나?